영상 보시고 쿠폰 받아서 아구 드시러 오이소. 안녕하세요, 뷰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인연으로 찾아온 아구 전문점 찜하는 포차에 왔습니다. 바로 함경면옥 사장님의 추천으로 방문한 매장인데요. 화로 아구를 직접 손질하신다는 게 특이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간의 찜하는 포차 사장 정대선이라고 합니다. 홀하고 배달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개업한 지는 한 4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위치는 수영역 2번 출구에서 역골목을 해서 한 200m 정도 올라오시다 보면은 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매장 소개도 들었으니 바로 아기 손질하는 모습을 보러 가볼까요? 어머! 기장 아빠다. 기장 아빠다 진짜. 예. 이 살아있는 아구죠. 예. 네. 와, 힘들어. 여기 엉덩이 부분이 있잖아요. 네. 여기 가위로 잘라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하고 이게 간입니다. 예. 네. 되게 이제 귀한 거죠. 보통 이 정도 크기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kg 이상 돼야. 네. 이게 네. 어떤 부위예요? 간입니다. 사람 치면 간. 뭐야? 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거 이제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에도 또 찍어주세요. 생각보다 콩알 많았네. 네. 심장은 작아요. 찜도. 네. 심장은 작아요. 찜도. 네. 여기 보면은 또 이빨이 있죠. 네. 이빨. 이것도 이빨. 여기서 이제 아가미를 떼줄 거예요. 아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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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가미예요? 응. 자, 아가미. 그 살아 있으니까 이리 싱싱하죠. 빨갛죠. 네. 입에서 물었잖아요. 벌써 물었다. 네, 물었어요. 안 놓지요. 절대 안 놓습니다, 이거. 이제 피는 날에는 어떡하나요? 여기 1년 한 번씩 금어기가 있습니다. 이제 금어기라는 거는 아구 잡는 배가 못 나가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그 전에 좀 물건을 좀 받고 이번에도 한 일주일 정도 장사 못 했어요. 예. 네, 저는 왜냐면은 이제 신선하지 않으면은 장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먹기 편하게 손질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아, 저게 다 아구 살이에요? 여기 다 살이죠. 요거 이제 해를 먹는 거죠. 이 부위를. 네. 머리는 이런 식으로 잘라. 이빨을 지금 다치니까. 저것도 우리가 먹을 수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틀어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엔 이제 물이 나오죠? 네. 거품이 나오죠? 이제 지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요 작업을 해줘야지 그 아구 턱에 이제 비린내가 이제 안 나는 거죠? 예. 네. 그냥 봐도 맛있게 보이죠? 되게 살이 탱글탱글하죠? 예. 순수한 건 맞아요. 음악 한번 넣어주세요, 나중에. 자, 이제 요거를 이제 계량을 해야 돼요, 계량. 예, 네, 제가 이제 팔 수 있는 양을 계량을 해야 되거든요. 자, 우선은 이제 내장부터 넣고, 이제 아까 갓 잡은 아구를 넣을 거예요. 물이 끓면은 이제 넣어서, 지금 하시는 메뉴 어떤 메뉴예요? 아구 수육입니다. 요새 아구 수육이 제일 잘 나가요, 저희 가게에서. 예. 네. 이제 소주를 잠깐 조금만 넣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너무 많이 넣으신다. 예. 네. 어차피 날아가니까. 뭐가 취향은 아닌데? 예. 아까 전에 제가 이거를 살이 큰데 얇게 자른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두꺼워버리면은 안 익으니까. 예. 네. 어느 정도 먹게끔 딱 자르는 거예요, 지금. 요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입니다, 위. 요건 식감이 이제 쫄깃쫄깃하죠. 또 제거를 해줄게요. 콩나물이 뭐 간에 좋은 건 아시죠? 네. 아까도 물 익히기 전에 불은 끈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다
다 먹게요. 이거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지시는 것 같다. 이 벽에 놔야 되고 살이 또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 위는 왜 잘라주시나요? 식감이 쪼개쪼개 하니까 떼먹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잘라주는 거예요. 미나리를 꼭 일식 요리 같지 않아요? 네. 네. 이번 메뉴는 아구 수육입니다. 가격은 소짜 기준 29,000원입니다. 저는 아구찜 말고는 다른 아귀 요리를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돼지 수육만 생각하다가 아귀 수육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했습니다. 비주얼은 뭔가 돈베기 같은 비주얼입니다. 같이 먹을 와사비와 땡초가 들어간 소스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걸 찍어서 곁들여서 먹는 거라고 합니다. 맛은 특별한 조리 과정 없이 삶은 것이라 그런지 아귀 본연의 탱글탱글하고 쫄깃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밥 반찬으로 먹기보다는 술안주로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자극적이지 않은 담백함이 매력적인 맛이었습니다. 이건 아귀의 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살짝 잘 부서지고 식감은 게장의 등껍질 부분을 먹는 느낌입니다. 아귀의 간도 귀한 편이라고 아귀 푸아그라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렁거리고 눌리는 식감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맛만 보고 먹지 않았지만 같이 온 여자 PD님은 취향이라며 잘 드셨습니다. 수육은 그냥 먹기에는 조금 삼삼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장이나 와사비와 함께 곁들여 먹으니까 맛이 더 좋았습니다. 이건 아귀의 위입니다. 생긴 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이 생겼는데요. 저는 볼 때부터 순대 허파 같이 생겼네 라고 느꼈는데 맛도 식감도 순대 허파와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쫄깃한 게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있었습니다. 이건 수육을 시키면 기본으로 주는 아귀 삶은 물과 함께 데친 콩나물국인데요. 막 엄청 특별한 콩나물국이다 까지는 아니더라도 술안주로 나오면 든든할 것 같은 맛있는 국물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메뉴예요? 이거는 아구 소금구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메뉴를 한번 생각해 보다가 아버지가 드시고 하셨는데 이거 메뉴 괜찮다 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었죠. 이제 맛도 좀 약간 엇거리듯이 시키고 이제 메로구이 먹는 느낌이 아마 날 거예요. 예. 보입니까? 그건 뭐예요? 후추입니다. 통후추. 이번 메뉴는 아구 소금구이입니다. 가격은 소짜 기준 25,000원이고 원래는 조리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드리라는 게 맞지만 사장님께서 직접 개발하신 특별한 재료와 조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촬영이 힘들다고 말씀하셔서 따로 조리 과정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맛은 맵고 짜고 단 거를 좋아하는 저는 수육보다 간이 되어 있는 소금구이가 입에 더 잘 맞았습니다. 소금구이부터는 밥이든 술이든 어떠한 것에 먹어도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금구이지만 결코 짜지 않고 수육에서 삼삼함을 느끼셨던 분들이 드시면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구이를 더욱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특제 조리법과 재료가 들어간 사장님의 야심작 신메뉴인 만큼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요리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다시물을 들어가고요. 소스가 들어가고 보시면 알겠지만 애가 들어갑니다. 진생 애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위가 들어가고 100% 국내산 아구죠. 그다음에 100% 국내산 오만둥이 들어가요. 남해 오만둥이. 이제 센 불로 해가지고 이제 조리 시간이 한 15분 내로 나올 거예요. 그게 시작하면은 이제 먹기 편하게 제가 잘라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무 크면은 먹기 불편하니까. 네, 애도 이렇게 같이 으깨줄 거예요, 이렇게 식으로. 왜 으깨요? 덩어리가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이 고소한 맛이 전체적으로 안 퍼지니까. 저번에도 다른 매장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조리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댓글 달리는 거 아니야? 뜨거운데 플라스틱 국자 쓰면 안 좋지 않나요?
물론 걱정할 필요도 있어요. 있지만은 저희는 멜라민 소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 자체도 그렇고 전혀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콩나물 넣고 콩나물 있는 시간 동안 다시 드릴게요. 이거 콩나물 고춧가루 넣는 거. 이거 넣고 그다음에 이거 뭔가요? 비법 소스. 비법 가루입니다. 이거는 들깨 가루고요. 이거는 국산 마늘입니다. 이게 소자 양이죠? 진짜 많다. 네. 그다음에 향긋한 방아잎을 올리고. 마지막 메뉴는 가장 대중적인 메뉴인 아구찜입니다. 가격은 소짜 기준 2만원으로 신선한 국내산 아귀를 2만원에 즐길 수 있다는 것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구찜 또한 조리 과정의 뒷부분은 비공개 요청을 하셔서 따로 촬영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구찜은 제가 가장 많이 먹어본 음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매장의 아구찜과 비교해서 맛보기가 조금 수월했는데요. 우선 아구찜에서는 아귀만큼 중요한 것이 양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찜하는 포차의 아구찜은 양념이 매콤하고 진해서 자칫 아귀의 맛을 해칠 수 있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신선한 아귀가 본연의 맛을 유지하면서 매콤한 양념으로 아귀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콩나물 또한 양념이 잘 배어 있어 따로 논다는 느낌 없이 밥과 함께 먹었을 때 목넘김이 좋았습니다. 술안주로도 너무 좋지만 저는 아구찜의 비주얼을 보자마자 밥 한 공기를 시켜 밥과 함께 먹었습니다. 아귀 자체도 제가 손질하는 것을 직접 보면서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믿고 먹는다는 느낌이 강해서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아귀가 싱싱하고 살은 쫄깃쫄깃하며 맛이 좋았습니다. 아구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 방문해야 될 매장에 추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구 수육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맵짠 단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초딩 입맛인데 아귀 본연의 맛을 즐기는 수육은 제가 먹기에는 조금 심심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초장과 와사비를 곁들여 먹으면 맛이 좋긴 했지만 소스 없이 먹었을 때 맛이 조금 아쉬워서 첫 번째로 놓았습니다. 다음은 매장의 크기입니다. 매장이 크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이 4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활어를 직접 손질하셔서 준비하시는 만큼 많은 손님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이름이 포차인 만큼 술 마시러 오시는 손님분들도 많을 텐데 옆자리의 소리가 다 들릴 것 같은 크기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국내산 싱싱한 화로 아귀만을 잡아 손질하셔서 요리하신다는 자부심이 있는 사장님의 철학만큼 맛 또한 일품이었고 오직 아귀만으로 승부를 본다는 사장님의 당당한 자신감이 돋보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을 작성하시고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아구찜 꼭 드시러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